안녕하세요, 간단입니다. 간단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희 어빈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진로를 새롭게 결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저는 실내 건축가를 졸업을 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경력 7년 차의 디자이너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디자인 분야여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하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본인만의 개성 또는 트렌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림을 꼭 잘 그려야 한다던가 뭐 미술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신다면 누구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과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하면 돈 많이 버나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저는 디자인 분야 자체가 창조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건 조금 몇몇 업체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이 인테리어 시장 내에서 조금 비정상적인 경쟁 구도가 갖춰졌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출발점이 욕심, 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양심적이고 또 실력도 좋은, 정말 좋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시장에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잠재성이 큰 분야고, 또 인간의 3대 필요 조건인 의식주, 의식주 중에 하나로서 인테리어 시장은 시대 흐름으로 봐도 정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어떤 역량을 조금 더 회사나 사회에서 알아봐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공간을 정말 정말 잘 설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내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좋아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느냐에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이걸 좋아하나에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실내 건축은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건축은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외부를 감싸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저는 지난 6년 동안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 등등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주로 맡아서 작업을 했었어요. 네. 작년에 제가 건설회사랑 인연이 되면서 이제 건축이라는 분야도 함께 가까이서 접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면서도 이제 명확하게는 좀 다른 분야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물의 목적성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도 같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고, 인테리어 자체에서는 다양한 컨셉과 또 필요한 내부 공간 구성, 또 사용자들을 따라서 디자인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볼 무렵에 진로를 결정을 했죠. 그때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책상에다가 A4 용지를 딱 한 장 꺼내놓고서 딱 세 가지를 적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뭐든지 다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공간 방 꾸미기, 그림 그리기, 놀러다니기 뭐 이런 거 적고, 잘하는 거, 제가 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미술은 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미술, 그림 그리기, 뭐 또 뭐 만들기, 손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적어도 보고, 세 번째,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이제 봉사 또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일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나온 답이 인테리어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 이 세 가지만 부합을 하면 내가 이 중에 하나가 조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다가 조금 싫어져도 좀 내가 좀 잘하고 또 보람을 느끼니까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보람을 좀 못 느껴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만 부합을 하면 내가 조금은 그래도 행복하게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공간을 꾸미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그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나 그런 심리 상태 또 환경이 달라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직업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모든 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아직 어설프고 잘 못해서 계속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구도도 바뀌고 계속 눈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막 저 아까 렌즈 끼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렌즈 뺐어요. 빼고 안경 쓴 건데 조금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